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KCNTV 한중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앞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 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 대상 동물 관리 강화, 동물 실험 윤리성 강화 등입니다. 따라서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은 과태료 300만 원 이하에서 벌금형 300만 원 이하로 처벌 기준이 강화됩니다.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맹견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등록 대상 동물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되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에서는 등록 대상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 대상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목줄 등 길이 제한은 많은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일상에서 준수해야 하므로 인식 개선과 정착을 감안하여 1년 후 시행합니다. 또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 동물은 동물 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동물 실험 금지 동물에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에 수색 탐지 등에 이용한 경찰견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미성년자가 동물 해부 실습을 할 때는 반드시 동물 실험 시행 기관이나 학교의 동물해부 실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심의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회의에 해당 동물실험 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참석토록 했습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